네, 안녕하세요. 불교동 주식방송 불교동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자, 오늘이 8월 9월 13일, 오늘 수요일에 빨간 장미로 오늘 빨간 아침에 똥차도 받고 오후 7시 18분입니다. 저녁, 좀 저를 함께하고 옥상에서 조용히 앉아있는데 하늘은 지부둥하고 비는 내릴 듯말듯 한데 우지방에서 좀 비가 내린다고 하네요. 너무 부럽습니다. 좀비 맞으면서 이렇게 소맥이든 한잔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깝깝할 때 이렇게 또 비도 맞고 이렇게 한잔 하면 혼술하면 좋아요. 그것도 자연과 벗삼아서. 근데 이제 문자가 왔어요. 8시에서 8시 12시 자정 사이로 7mm 정도의 비가 내린다고 대구에서 문자가 왔네요. 그래서 시간이 남는 거야. 비 오는 걸좀 확인하고 올라가서 좀 비를 좀 맞아야겠다. 아직은 날이 좀 찌뿌둥 덥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좀 비를 맞아주면 좋죠. 그래서 시간이 좀 나가지고 우리 전현님들께 버려진 시간 없다. 버린 시간, 버릴 시간이 없다. 버려진 세월이 없다. 버린 세월, 버릴 세월이 없다. 사부 철학적인 신독적인 지론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항상 누가 보든 안 보든 항상 걸음이 느릴지언정 항상 멈추는 자세는 싫어합니다. 걸음이 느리더라도 무조건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신독입니다. 여러분들 너한테 보여주기가 쇼가 아니라 항상 끝까지 인생 걸고 끝까지 10년, 20년 달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한번 도전해 보시고. 그러다 보면은 강해집니다. 그러니까는 모르는 분야는 모르는 거고 아는 분야는 좀 많이 알고 그런 거죠. 강해진다는 게 공부한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주식을 노후를 보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 불교동 주식방송의 전체 구독자의 82%가 45에서 60세입니다. 연령층이 그래요. 그래서 이 불쌤이 지금 추구하는 게 이제 너무 젊은 분들보다는 4,50대죠. 그죠? 그래서 딱그 컨셉이 맞아요. 아, 그래서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이 어렵게 어렵게 이 검색 우연이 돼가지고 공부 영상을 찾으셨구나. 이걸 좀 느꼈어요. 나이대를 보고서. 사부도 50주를 걷고 있으니까. 그래서 머리는 또 백발이고. 그래서 노후를 생각하게 되고 애들은 커가고. 좀 과거 지인들은 좀 많이 좀 멀리 살다 보니까 대구고 그러다 보니까 왕래가 좀 쉽지 않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평생 해온 여러분들과 이렇게 노후를 꿈꾸고 함께 하고 너무 즐겁게 보람차게 매일마다 아침 4, 5시쯤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슬슬 담배 한대 피고 모닝커피 한잔하고 앞산 대구 앞산로 있잖아요. 그래서 앞산 그 대덕산에 가서 산행을 좀한 2시간 가까이 합니다. 절이 한 네다섯 군데 있는데 절에 가서 항상 우리 제자님들 그리고 구독자님들 그리고 주변에 항상 제가 응원을 해주시고 제가 하고 있는 분들한테 좀 많은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좀 오늘도 그 기도가 통했는지 뭐 사안가가 빵빵 오늘 6개가 나왔죠 사안가가요. 그죠? 아침부터 점사안가 드신 분도 계시고 제자 중에 제자님 중에. 그리고 뭐 오늘 또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드렸던 정치주 그죠? 그런 것들은 어설프게 단타치면 절대 털린다. 살 때는 반드시 위에 사게 돼 있다. 판가격보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절대 제가 몇 종목 알려드렸죠? 텐베거를 노리는 종목들. 많은 종목들이 하나하나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어설픈 단타 짤짤에다가 아무 죽도밥도 안 돼요. 그래서 큰 나름의 꿈을 가져보자고요. 정치도 평생 우리나라 정치는 다 해봤거든요. 25년간 주식하면서 정치도 뭐 그때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뭐 항상 그 안에서 놀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흐름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이 상상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주.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근데 추천되기 쉽지 않죠. 왜냐하면은 뭐이 테마란 자체가 원래 보이지 않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에코프로나 실적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환경 가지고 하는 거예요. 시대적인 일정을 가진 환경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기에 따라서 이게 별짓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약간 흥미 있고 재밌어요. 그러나 이 오래 하다 보면 감이 좀 틀려가지고
슥 하면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 1등부가 되더라고. 항상 보면은. 그래서 신기하다. 신기하다. 두 번 정도 우리 10년 정도 같이 한 제자들이 좀 계시는데 그분들은 두 번 같이 했잖아요. 정치주요. 그죠? 근데 좀 항상 1등주만 맞추죠. 바닥일 때. 그죠? 이게 나중에 1등주가 될 것이다. 근데 항상 맞았죠.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항상 우선장수라는 방에서 3일 전에 톡방 개설했죠. 우리 유튜브. 그죠? 그리고 좀 공부하실 분들 열공 많이 하시잖아. 그죠? 종목 추천방 아니에요. 저는 종목 같은 거 모르는 사람들 추천 안 합니다. 종목이 뭐 알아서 뭐 오르면 오를지 모르겠죠. 그죠? 괜히 이제 모르면 설레발 쳐봐야 의미도 없고 그냥 가르쳐야 여러분들이 해야죠. 그죠? 가르치는 거는 뭐 여러분들 한 4, 5년 보셨겠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안 하면은 백날 떠들어 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죠? 손발에 맞아야지 실력이 늘죠. 그죠? 어떤 종목 한 종목 맞추고 뭐 고점 맞췄다 바닥 맞췄다 그것도 덧없습니다. 아 그거는 오래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 통합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거는 무슨 여러분들 어쨌든 세월을 두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과 제외하고 한 짧은 세월이지만 우리가 이제 결국 하단한다 한 1년 한 년 세월이 되게 빠르잖아요. 그런 걸 좀 나이 먹어서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세월이 또 금세 흘러갈 거라, 5년, 20년 흘러갈 거라. 야, 그때도 우리 건강 챙겨가면서 여러분들 힘냅시다. 오늘도 최고의 태양을 만납시다. 항상 우린 태양이잖아. 사항가인데 우리 거잖아. 그죠? 우리 제자님들 거잖아, 사항가. 그런 사람이 된다 해야 돼요, 항상. 그럼 10개 중에 5개는 우리 거겠지. 그죠? 근데, 아, 사항가 어떻게 먹어요? 평생 지지도 먹고 해봐라. 평생 되나. 그런 마인드로 공부하면 늘겠습니까? 무조건 사항가인 내 거지. 이런 마인드로 해야죠. 그래야지 상한가 가는 원리를 알고 상한가는 전자의 패턴 흐름을 알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 그림들이 자꾸 눈에 익혀지고 그 자체가 보는 것만도 공부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기술이 되고 기법이 되고 공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근데 그런 걸 다 일련의 과정을 스스로 느끼려면은 여러분들 공부를 안 하면 몇백 년 걸려도 안 되는 거고 열심히 하면 몇십 년 가야 되는 거고 다 나름의 도장 찍어가면서 집에서 쫓겨나고 따기 맞아가면서 배우는 게 공부고 그죠? 근데 얼마나 시대가 좋아요. 알려줄 사람은 세상에 많이 없지만 알려준 사람이 있잖아. 얼마나 좋습니까? 한강 가서 맨날 울어봐요. 소주 까고 여러분들은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옛날에 10년 배울 거 지금 1년이면 끝내요. 주식 공부 어렵지 않아요. 사부야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니까 무조건 내가 그 수많은 짓을 해가지고 맞아가면서 이렇게 했지만은 여러분들은 내가 10년 배운 거 1년이면 끝납니다. 그죠? 끝나고 헤어지자면 그럴 생각하면 아주 오지도 마세요. 긴 안목으로 가야죠. 그리고 사람이 심성이 바라야 됩니다. 저는 심성 바란 사람들에서 기도합니다. 심성 안 좋으면은 하늘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벌 받아요. 여러분들 잘해야 됩니다. 쌈은 다 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튼 그렇습니다. 그 옛날에 10년 한 요즘은 1년이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부 애리자이신 분들은 여러분들 5년 10년 하신 거 일반 분들 하신 거 직장 다니면서 그냥 하신 거 한 3개월이면 그 정도 따라간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제대로 하시는 거 보면 느낀 겁니다. 왜냐? 답을 알고 답은 없는 곳이지만 나름의 답을 가지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핵심만 갖고 계속해서 파고들잖아요. 그러니까 금세 쫓아가죠. 그리고 어느 날인 게 딱 보면은 몇 개월 뒤 보면은 여러분들 어영부영 하신 분들 100배, 1000배 나요. 제가 느낀 겁니다. 그래서 참 잘하신다. 그만큼 그분이 애정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떠든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공부한 내가 알게 뭐야. 근데 스스로를 위해서 공부하라는 게 1번이잖아요. 항상 주저는 사람이 있는데 해야죠. 한 번 봐요? 왜 한 번 봐요? 두 번, 세 번 봐야죠. 열 번도 봐야죠. 그냥 안 보면 손해고 한두 번 봐서 이해가 안 되면 두세 번 봐서 알면 득이고 그죠? 근데 이 영상에서 종합적인 게 딱 눈이 떠진다고 그게 키높이, 눈높이 커진단 말이에요. 딱 보다 보니까 1년 된 게 딱 통한단 말이에요. 일맥상 통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부터 조금 스포츠 머리가 되는 거죠. 막 파마하고 뽑고 지지고 뽑고 하는 게 아니라 스포츠에 딱 그 저기 뭐죠? 젤만 딱 바르고 까치머리만 딱 해도
멋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겠죠. 그냥 세월이 답입니다. 사례감도 단지 이제 우리 때처럼 배울 때 미쳐서 하는 거 그런 뭐 몇십 년 배워서 그런 세월이 아니라 이 신군기 공부라는 세월이 답입니다. 그러면은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년 같이 하신 분들, 애지자님들은 날라다니세요? 그분은 이미 통하셨어요. 옛날 그 조선시대 그 성균관에서 통! 하잖아. 통! 불통! 하잖아. 통하세요. 싸움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해주신 거죠. 그래서 참, 여러분들도, 거기서 10년, 20년 한 거 있잖아요. 그죠? 일반 어영부영. 그거 딱 하면 1년이면 그 이상 넘어서가지고, 칭찬받고 맨날 그냥 상한가 내 거다. 그냥 기술도 중요하지만요. 이 신국으로 가는 신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주식시장은 심리게임입니다. 그죠? 심리게임. 자, 오늘은 여러분들 이걸 해줄게요. 9월 13일. 우리 제자님 좀 더 빠르게 눈이 튀어지라고 패턴 공부 많이 했죠. 영상에 많은 기술 공부 많이 했죠. 오늘 분봉 강의. 분봉. 그 오늘은 그냥 1분봉을 켜뒀습니다. 1분봉. 1분봉에 대한 타점. 굉장히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죠? 타점. 신궁 라인 가지고 지금 많이 설명을 드렸죠. 이거를 뭐냐면 2평에 대한 패턴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요. 2평. 어떻게, 그리고, 매도 자리, 매수 자리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거, 뭐죠? 그거를 신궁 라인 가지고 펼치는 거. 그게 이제 빌딩 돌파, 옥상 돌파, 2차 피봇 돌파, 그리고 기준선 돌파, 그리고 700선 돌파. 그죠? 이런 식으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를 깔고서 뭘 할 수 있냐? 뭘 할 수 있냐? 이걸 2평. 2평에 대한 지금 패턴, 520 패턴, 2060 패턴, 20, 240 패턴, 그리고, 240 무적속 패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분봉에 깔려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이 패턴의 일봉에 대 그 급소가 분봉에 대 급소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걸 아시고요. 일봉에 대한 그 급소 자리가 분봉도 똑같이 정리하는 거예요. 패턴이라는 것은. 그래서 일봉에 대한 패턴을 많이 공부한 분봉에도 그대로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제 또 계속 알려드린 것들이 다 여기 그대로 적용이 돼요. 여러분들 이게 분봉이 막 일분봉이 막 그러는데 막 아무 가격에 막 다 사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그 가격이 온다든가 원하는 봉이 나오는 걸 기다렸다잖아요. 그 기다렸을 때 어느 봉을 기다렸다 들어가는 게 좀 유리한가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타점봉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단기 매매를 하실 때 많이 쓰는 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뭐 상승률 그죠? 그리고 거래량 거래대금 그죠? 그리고 주도 테마 좀 가자. 그럼 여기 안에서 그런 종목들이 그날에 급등을 와리가리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그런 자리들이 선수들이 노리는 타점들이 계속 유효하게 존재했는가? 그죠? 그러면 종목마다 매 급등 주가 나오고 상한가 우리가 좋아하는 맨날 태양이 나온다면 그 자리들이 존재했는가 보면은 다 똑같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기다리면 되는 거 내일도. 방향이 정해지는 방향, 족보텐 안에서, 신고가 안에서, 2차 피봇을 놓고, 여러 가지 놓고, 기본선을 놓고, 기본 우리 신고 라인들을 깔고, 1분봉, 2분봉, 3분봉, 5분봉, 7분봉, 10분봉을 막 켰을 때, 그 종목이 위로 갔다가 내렸다가, 눌림을 줬다가 다시 돌파해서 갖고 또 지랄할 거 아니야. 그때마다 그런 자리를 기다렸다, 그런 봉이 나오는 곳이 이제 타점 봉이 되는 거죠. 어제 말씀드렸다면 타점 봉과 타점 가는 틀린 겁니다. 가격가는 틀린 겁니다. 타점 봉과. 자, 그랬을 때, 여튼, 이런 거 감각을, 눈높이를 계속 키워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오늘 한번 종목 몇 개 가지고, 오늘 상승률 있잖아요. 우리 제자님들 거. 그죠? 그거 가지고서 그 타점 라인과 패턴에 대한 그 여러분이 살살 구간에 받는 라인. 어떤 분은 돌파를 좋아하고, 어떤 분은 돌파 후에 눌림을 좋아하잖아요? 그럼 눌림은 어디서 해봐야 되고, 돌파는 어떤 봉들, 지금까지 많이 영상에 올려드렸지만, 어떤 봉들이 유효한 타점이 될 수 있는가? 유효 타점이에요, 유효 타점. 꼭 홈런을 쳐야 되는 게 아니잖아. 그죠? 1루 타든, 2루 타든, 3루 타든, 그게, 그리고 딱 한 타점에서 그냥 방향을 틀어서 그냥 홈런을 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데 결국은, 이 타점이 홈런을 칠지, 이 타점 홈런을 칠지, 이 타점 홈런을 칠지, 그런 장중 상황에 따라 틀려질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러나, 이 타점을 계속 도전하다 보니까 홈런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한번,
비가 오면 나가야 돼요. 옥상 또 올라가야 됩니다. 비가 오면. 근데 비가 아직 창문 열어놔요. 아직은 흐릿하고 8시부터 온다고 문자를 왔었는데 한번 보고 지켜보죠. 한번 얼마나 기상청에서 맞는지. 자, 그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평선 말씀드릴게요. 항상 같아요. 이거는 빨간 라인은 아버지, 검은 붉은 라인은 옥상, 그리고 파란 붉은 라인은 무적선, 그리고 파란 일반 라인은 20선, 그리고 5선도 5위선도 뺐어요. 사실적으로 큰 의미 없거든요. 1분 봉에서 5위선이 뭐 크게 의미 있습니까? 저는 의미가 크게 안 좋아지고, 여러분들도 뭐 1분 봉에서 5위선 돌파하시는 분들은 둬야겠지. 당연히 이 표는 깔아야겠지, 그죠? 근데 패턴으로 할 때는 사실적으로 필요가 없어요. 그죠? 패턴, 제가 말하는 것 지금 뭐 1분 봉을 했네 그런 게 아니에요. 1분 봉에 5위선을 뚫었네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골든 패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영상을 5년간 올려줬는데 그걸 많이 이해하셨다면 1분봉도 그대로, 그게 그 패턴이 그대로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사실 5분봉, 5일선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 너무 선이 많으면 눈 돌아가요. 힘들어요. 그죠? 힘들어요. 그리고 검은색 일반 라인은 뭐냐, 저게 기준선, 일목 기준선, 세력선이라서 이거는 이제 기준값이 틀려요. 그러니까 기준값이 130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력선으로 취합니다. 자, 요거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요거 빨간 라인 요거죠. 요거. 그리고 검은 굵은 라인 요거죠. 옥상, 아버지, 옥상. 그리고 요게 이제 기준값, 그죠? 세력선이고, 요게, 아, 요거, 요거 회색선 있죠? 자, 회색선. 얘는 240선. 이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요렇게,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게 아버지 옥상 20선입니다. 20선. 요거 무적선, 요거 240선, 요거 2차 피보, 요거 기준선, 세력선. 이게 되세요? 요것만 선이 있어요. 그죠? 자, 요랬을 때 요거를 참고해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아마 모든 영상에 보면 요거, 요기 선이 여기 있으면 아마 요게 같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올리는 기법, 뭐 보조지표들 기법에 따라서 색깔이 좀 틀릴 때도 있는데, 요거를 써주는 게, 우리 제자님들이 이거 보면 그냥 알잖아요. 애제자님들. 우리 방에 계신 분 다 알죠? 우산장수라고 검색해서 오시면 돼요. 톡방 검색 있잖아요. 우산장수. 모르면 전화 문자 주시고요. 바로 주소 알려드리면. 근데, 여튼 다 아시잖아요. 근데,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거는, 여러분들,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좀 내릴게요. 왜냐면 어차피 이거 누르면 없어지더라고. 아, 우리 예제자님이 새로 오신 분들은 이거 잘 모르실 거예요. 이걸 하나 써주면은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서 참 배려가 착해야. 그래서 배려심 강해서, 아 맞지, 내가 내 제자만 보는 게 아니지 이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제가 이걸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봅시다. 오늘 그 자, 여기 보면은 일단 우리 이 패턴에 대한 원리를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요 아버지나 이 옥상 있잖아요. 옥상이나 아버지는 돌파 시 매수 자리가 되기도 하고요. 저항 자리가 되기도 하고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평선도 매수 자리가 돌파 매매가 될 수가 있게 저항 자리가 되잖아요. 이평선 똑같아요. 자, 요것도 뭐 아버지도 저항 자리가 되기도 하고 돌파 시 매수 자리가 되기도 하고. 그죠? 두 가지겠죠? 그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올 때 지지 자리가 되기도 하고 반등 시 매도 자리가 되기도 하고, 똑같죠. 이평 매매랑 이 라인 매매는, 이거 엠벨로프입니다. 라인 매매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원리는. 자, 근데 여튼, 사실은 제가 이거는 기존 강의를 워낙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옥상은 가장 내려와서 느슨하게 있을 때, 그죠?
느슨하게 했을 때 돌파하면 요거는 매수 자리가 되고요. 옥상이 올라간 상황에서 주가가 이렇게 할 때는 이건 매도 자리가입니다. 이건 다 걸리는 자리예요. 걸리는 자리. 그죠? 다 때리는 자리. 그죠? 이해 되십니까? 뭔 말인지. 옥상이 내려와서 느슨한 자리, 이거 돌파, 이게 돌파하기 제일 편한 자리죠. 엔벨로프처럼, 일목처럼. 일목도 균형이, 구름이 이런 자리가 돌파하기 편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두툼하면 돌파 쉽지 않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자리가, 이게 올라가면 이게 구름대가 이렇게 넓어진 겁니다. 일목으로 보았을 때는. 그래서 이게 다 매도 자리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요런 자리가 이제 올라가는 자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도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죠? 매도 자리. 그죠? 돌파하는 게 여기 아버지 매도 자리가 되는 거죠. 이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각도입니다. 각도. 각도와 이격. 이격에 따라서 이제 이게 만약 이렇게 요런 느슨한 자리, 요런 자리. 그죠? 요런 자리는 돌파되기 편하죠. 그죠? 요런 자리에 돌파했으면 요렇게 가는 자리가 될 확률이 크죠. 그죠? 근데 요거는 지금 이게 올라가는 자리에 지금 계속 부딪히잖아요. 그리고 요런 거는 이제 차츰 때려가는 자리.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요런 거고. 자, 일단 요건 사실 또 제가 지금 눈이 좀 침침해서 좀 삭제를 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솔직히. 그러면 지금 설명드리고 싶은 2평에 대한 여러분 감각적인 2평에 대한 그런 이 타점봉을 좀 찾는 2평 패턴 타점봉이죠. 1분봉에서. 그죠? 자, 봅시다. 일단은 오늘 토마토 세미노는 상을 찍고 내려왔죠. 이것도. 머크를 볼까요? 뭐, 다 똑같죠. 그죠? 이렇게 이제 옥상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아침에 이걸 뚫고 갔으면 이렇게 가는데, 그죠? 그럼 여기서 매도 자리가 되겠죠? 그죠? 여기 창공이 있을 테고, 그죠? 근데 이게 좀 올라와 있으면 이게 자꾸 고점이 높아지죠? 매도 자리죠? 이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매도를 편하게끔 해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그 호가창에 손이 존나 들어오고 있는 척을 해. 존나 들어오고 있어. 그러나 얘가 여기서 있다면 거의 여러분들은 때려서 때려 계속 일부 차이 가시면 돼. 그럼 거의 떨어집니다. 여지가 없어요. 여지가 없어. 그래서 넘도보다 한 발 빠르게 항상 그 수급을 보고 때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거 기술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이 라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파동 라인. 아버지나 옥상이나 빌딩이나 창공이나 이 라인 가지고 여러분은 미리 매도 자리인 걸 알고 때릴 수가 있지만은 수급을 보면은 절대 매도 못해요. 아 돈이 씨발 다 상갈 것 같거든. 근데 때리고 보면은 다 고점이야. 이해되십니까? 뭔 말인지. 터치해서 때리는 경우와 오버슈팅, 그죠? 오버슈팅 나올 때 때리는 경우, 그죠? 그죠? 이럴 때. 뭐, 이렇게 하면 돌파된 것 같잖아? 근데 좀 더 때리고 보면은 뭐 다, 웃꼬리 나고 나옵니다. 웃꼬리 다 날아요. 그래서 때리는 게 정석이다. 근데 이제 그 시장의 강도가 세면은, 일부 차익을 항상 하시고, 요거 돌파 다시 가서 상을 붙일 수도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일부는 항상 좀 냅두면서 약간 방향태를 좀 확인해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부는 항상 때려야 돼요. 차익을 해야지. 한 번에 때리려고 하면 못 때려요. 그래서, 여튼 그 일단은 여기에 지금 패턴이 딱 몇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2060이 아니라 20243 패턴. 여기 선을 확인하면은 그리고 240선 무적선 패턴. 그죠? 요 두 가지. 그죠? 요 두 가지가 이제 핵심인 거예요. 1분봉에서는. 여러분들 그 일봉상의 장기선 가지고 하려면 여러분 장기선 이거 보려면 엄청 힘들어요. 그죠? 240선이요 무적선을 골든 내고 대전하려면 세월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일분봉에서는요 일봉상의 수년짜리를 하루에 다 나와요. 일분봉에서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요거 하나하나가 1분이지만은 일로 보면 이게 하루하루거든요. 그럼 이게 1년이 되고 이게 2년이 돼요. 2년이 돼야지만이 240선이 무적선을 골든을 내기도 하고 그 뭐죠? 데드를 내기도 해요. 일봉상에서는. 근데 그거에 대한 우리는 장기적인 물건주 패턴을 배웠잖아요. 맨날 영상 올려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분복으로 보면 이게 하루에 다 나온단 말이죠. 내 말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략 그 돌파 봉에 대한 공략 포인트를 단순하게 빌딩이나 옥상이나 아버지 그리고 기준선만 2차 피벗 갖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일본봉상에서는 2년치의 패턴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일봉상으로 보면은. 일본봉에는. 그죠? 자, 그래서, 그 강의, 일봉에 대한 패턴 강의를 많이 보셔야 돼요. 그럼 그게 그대로 분봉에 적용이 된다. 일단은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자, 20, 60 패턴, 골든 패턴. 그죠? 돌파를 해야지만 60선 끌어올린다. 그죠?
60선을 돌파해야지만 20선을 끌어올린다. 그러고 눌림을 줄 때 여기 터치하는 패턴이 있고 여기 들어왔다 가는 패턴이 있다. 그럼 이거를 깨면 여기까지 온다. 그럼 이게 뭡니까? 60선 나게 된다. 이게 20선이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20선을 돌파했어. 그러면 얘가 들어왔어. 그러면 여기가 60선이 있고 20선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까지 들어온다는 거야. 이게 여기 맞고 가는 게 있고 여기 맞고 여기를 이탈하면 여기까지 온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여기를 기다릴 때 여기서 진입하시면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똑같이 요거는 하나는 240선 그리고 이게 무적선이에요. 그럼 이걸 일봉상에서 진짜 찬 게임들 2년에 한번 나오니까 그죠? 몇 년에 한번 나오냐나 그지? 6개월 최소한 6개월 8개월 9개월 만에 막 나올 때도 많아요. 근데 여기는 하루에 나오잖아. 하루에. 그럼 이 패턴을 우리가 공부했잖아. 그러면 240선이 이 무적선을 돌파할 때 그 돌파 타점이 어딘가 이걸 일봉에서 저기 영상을 몇 개 올려드린 게 있을 겁니다. 그것처럼 그래서 엊그제 제가 1분봉 저기 2분봉 3분봉에서 이제 무적선 돌파해서 여기서 다 상한가 간다 이거 설명드린 거 있죠. 깨구리 뱉고 물렀더니 무적선을 돌파하니까 상을 가더라. 자 그럼 이게 상을 가면 뭐냐 밑에 있는 240선이 올라오죠. 그럼 이게 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적선 돌파 자리가 급수 자리가 되기도 하고 내려왔을 때는 240선 자리가 여러분이 받는 눌림목 자리가 되기도 하고 또 내려왔을 때는 무적선 자리가 눌림목 자리가 되기도 하고 그럼 무적선 이탈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이탈했을 때는 얘가 여기서 보내는 시간 동안에 240선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무적선 재돌파할 때가 또 타점이 되기도 하고 내려오는 240선을 돌파하면은 240선이 데드가 안 나고 여기서 이게 슬립이 나는 유형 있잖아요. 이게 대박 패턴이거든요. 여기서 200에서 올라타면 요게 요거는 뭐냐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거를 뭐냐면 아까 말한 타점 자리가 많은데 대박 타점 자리 있잖아요. 급등 타점 자리 요런 걸 만날 수가 또 있는 거고요. 그래서 240선 돌파 자리 그죠? 그리고 무적선 돌파 자리 무적선 터치 자리 무적선 240선 터치 자리 그러니까 요게 내가 지금 스스로가 보는 게 주력으로 보는 게 장기선에 대한 골든과 데드를 갖고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골든과 데드 갖고 할 것이냐 장기선에 대한 아니면은 20선에서 240선에 대한 골든과 단기 골든 데드 크로스 갖고 할 것이냐 아니면 20, 60에 대한 골든과 데드 크로스 갖고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이걸 결정해야 돼요. 근데 주력으로 하는 걸 결정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에 대한 그 일봉상에 대한 그런 기법 강의 많이 다 올려드렸을 겁니다. 여기 영상에 보면은 근데 그거를 열심히 보시면 이걸 분봉에 그대로 다 정리시키면 여기에 보면은 그게 다 나와 있는 거. 얘는 지금 요게 520 골든이구나. 그럼 520 골든은 어디가 눌림목이라고 했지?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요 이탈에 그러면은 그 다음은 20, 60에 대한 그 골든이구나. 그럼 요거에 대한 그 이탈하면 어디까지 됐지? 아, 60선까지 오르겠구나. 그럼 좀 지나니까 이게 또 이탈됐어. 그죠? 그럼 20, 204선은 골든이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오겠구나. 또는 이게 돌파가 됐어. 아, 돌파가 되면은 다음 돌파는 이게 돌파 타점이 되고 또 요거는 또 260은 이게 돌파 타점이에요. 그 영상을 일봉상에 여태까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 분봉에서도 굉장히 편하게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다. 아 벌써 28분이네. 자 하여튼 그러면 제가 오늘은 잠시만요. 제가 요거 영상을 좀 편하게 위해서 기준선 기준선이 아니라 요거 그죠? 하나 뺄게요. 요것도 뺄게요. 그죠? 빼고 그냥 그죠? 그죠? 요거 그 2평 가지고 2평하고 장기선 2평하고 요거 가지고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가 났어요? 여기서 240선이 무적선 데드가 났죠. 그죠? 데드가 나면 반등시 무적선 자리가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어? 20선 어디 갔어? 무적선 자리가 매도 자리입니다. 반등시. 자, 그거는 일봉상의 패턴 강의할 때 많이 설명드렸어요. 자,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지금 240선이 무적선, 장기선을 이탈한 거죠? 그죠? 이탈한 거죠? 그럼 요게 뭡니까? 20선, 240선이 있다. 20선, 240선 데드 나올 때는 240선 때려라. 다음 이게 매도자리가 되는 겁니다. 매도자리가. 매도자리죠. 그죠? 그럼 얘가 돌파를 했어. 그죠? 돌파를 했어. 1번, 2번, 3번 돌파. 그러면은 여기는 뭔가 매수자리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여튼 그래서 여튼 무적선이 여기서는 이게 맥락 이거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것까지 같이 봐야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매도 자리인데 좀 오버슈팅 났죠. 그러면은 이 무적선 자리가 매도 자리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그냥 이거를 지그재그 해야지 이게 돌아서거든요. 지그재그 해야지.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 해야지 이걸 돌릴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 고딩 하려면은 20선과 이 이격도 좁혀야 되죠. 그죠? 이격도 좁혀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러려면 주식이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그죠? 그 일봉 패턴을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그런 과정이 와리가리 패턴이라고 요거를 만약에 이평을 요렇게 해서 지그재그 하면서 이거 내려오잖아요. 이거 알아서. 그죠? 내려오면 여기서는 이 좁아진 구간에서는 돌파하면은 이게 돌파가 성공 자리가 되는 거고. 요런 식으로 먹히는 오늘 먹힌 거죠. 자, 그랬을 때 일단은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또 물리는 구간이죠. 어쨌든 이 데드가 난 구간이잖아요. 그죠? 잘 가다가 이렇게 잘 가다가 그죠? 가다가 그죠? 뭐 일봉상에 뭐 우골이 있겠죠. 그죠? 가다가 여기서 데드가 났잖아요. 데드가 나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섣불리 받으면 안 된다는 거 내 말은 이러면서 받는 구간이 아닙니다. 왜냐? 여러분이 이거 물량을 받을 때는요. 최소한 밑에 240선과 무적선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받는 거지. 이탈 후에는 이건 일단은 여러분들이 손절을 짧게 보셔야 돼요. 어? 왜냐? 패턴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이 위에서 있는 패턴주와 이 데드난 패턴에서 공부했잖아요. 그럼 이건 데드난 패턴인데 데드난 패턴은 좀 심각하게 물이 찬다. 시그널상 물이 찬다. 바닷물이 찬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요거 돌리기 전까지 그 패턴이 다시 돌파하는 거를 완성되기 전까지는 2, 3일 또 시간 이거 일봉상이니까 1분봉상이니까 2, 3일, 3, 4일 5%든 10%든 20%든 빠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이거를 골든화 시키려면 데드난 걸 골든 시키려면. 자, 그랬을 때 여튼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 친구는 여기 데드가 났죠? 그죠? 하루 걸렸네. 하루. 그죠? 여기 데드나고 다음날 뭐 12시경 그죠? 점심 그러니까 하루 반나절 걸렸네요. 데드난 이후에 하루 반나절 이후에 골든이 났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건 데드난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슈팅 걸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데드난 이 장기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만 하지 마세요. 그냥 이 무적선이 240선 1분봉에서입니다. 1분봉 240 2분봉도 마찬가지야. 240선이 무적선을 골든 난 거 이 골든 이후 여기서만 하세요. 여러분 물량을 밑으로 떨어지는 걸 받아도 여기서만 하시고 이게 데드난 상태 있잖아요. 이렇게 데드 그죠? 대전 상태에서는 여기서 아시지만 돈이 들어왔던 지랄했던 여기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를 돌리기 다시 골든 나기 전까지는 이거는 완전 여러분들이 괜히 잘못 받으면은 그래서 여기서 물량을 조심히 실어라. 실지 마라. 그리고 물량을 실어도 이걸 해서 이거를 골든 난 이후 골든 난 다시 골든을 난 이후에 눌렸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데드가 났을 거 아니야. 여기 골든 또 났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데드가 난 이후에 이게 한마디로 요게 무적선이 되고 240선이 되고 요게 무적선이죠. 그럼 요게 데드죠. 데드 물찬 구간 시그널상 물이 찬 구간 있잖아요. RSI라든가 뭐 스토캐스트라든가 MACD 물이 찬 구간이잖아요. 여기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만 골든크로스가 나기 전까지 하면 이런 자리 아니면은 여기서 어쨌든 데드가 났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올라도 다 이게 매도 자리가 돼버려요. 올라도 이거는 좀 약간 심각한 그러니까 스케일에 대한 굉장히 자신 있는 사람들의 영역입니다. 여기는 여러분 이것만 보면 안 되고 일단 일봉 패턴도 안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죠? 그걸 다시 접목했을 때는 좀 받아서 와리가리 짤짤이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슈팅을 먹는 구간에서는 절대 먹히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봉봉을 살 때는 이 데드 구간보다는 이 골든 한마디 이 이격을 좁히는 구간 있잖아요. 이 구간 한마디로 이런 구간 있죠. 이런 구간 구분을 확실히 해야 돼요. 데드와 골든을 여기서는 데드난 구간이죠. 여기서 골든 났죠. 그죠? 자, 그러면은 골든이 날라면 뭐라고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골든을 날라면 골든이 날라면은 일단 240선 아래 있잖아요. 지금 데드니까. 근데 여기서는 위에 있죠. 그죠? 그럼 240선을 끌어올리려면 여기서 주가를 올려야지 이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올리고 눌러야지만 얘가 따라 올라간단 말이지. 그럼 이때부터는 이 240선과 무적선이 여러분들이 받아주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돈은 여기서 쳤고 이거 눌림 무기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눌림 무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선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도 돼요. 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는요 뭘 말하냐면은 무적선이라 뭐죠?
창공이라든가 옥산에 그런 거 여러분 있으면 그건 그 매도 자리 또는 돌파 매수 자리에 해당이 되겠죠. 그걸 빼고 그걸 깐 상태에서 보면 또 좋겠지. 근데 중요한 건 요거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이평 패턴을 많이 알아야 돼. 패턴 주 매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타점을 맞춰서 하기 힘들다면은 이 패턴을 가지고 지금은 받는 구간이야, 지금은 매도를 조금씩 해나가는 구간이야, 요거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패턴 주를 많이 알면. 자, 그래서 그래서 여튼 이렇게 주가가 이제 아까 무조건 돌파는 매수자리라고 했잖아요, 어제. 그죠? 그 엊그제 강의에서도 상한가 다 무조건 돌파해서 갔다 이런 걸 제가 좀 재미나게 올려서 깨구리 박금 얘기로 한번 예를 들어서 올려줬었죠. 다 무조건 돌파는 주가가 이거를 끌어올린다는 얘기죠. 골드를 내기 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튼 여기서 와리가리 해도 결국 얘는 골드가 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우상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저점을 높인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이게 골드가 나오니까 미래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대두 구간이지만 이 쳐올리는 순간 아 여기서 한 뭐 몇 시간 뒤에는 골드가 나겠구나. 그러면 여기서 낮았을 때 이런 구간들이 여러분들이 눌림목 자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눌림목 자리에. 자, 그래서 눌림목은 여기서 이제 내려왔잖아요. 그죠? 골든 첫 번째 골든 후에 내려왔을 때 이제 무적성 구간이 이런 구간. 이런 구간이 활용하고 또 여러분 여기서 130을 깔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30이 이 주가가 빠질 때는 이 세력선이 내려가죠. 그죠? 근데 얘가 돌파가 되잖아요. 그죠? 돌파가 되면 얘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끌어올릴 때 얘가 한 번씩 방향을 튼다고 했잖아요. 이거 옛날에 강의했을 겁니다. 끌어올릴 때마다. 이건 주가를 뺄 때마다 한 번씩 빠져요. 이게 끌어올리면 얘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저점 높아지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주가 올라가. 그럼 여기서는 받아주는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이제 204입선과 무적선이 함께 이렇게 받쳐준다면 요거는 뭡니까? 이게 일봉상에서도 이런 패턴 만나면 여러분들이 물건주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봉상에서도. 어? 일봉상에서도 주가가 급등이 나온 이후에 급등이 나오는데 무적선 터치 한 뭐라고 했어요? 받아주는 구간이라고 항상 말씀드렸어요. 물건주일 때. 그죠? 자,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또 뭐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얘는 지금 골드링이 나기 전이잖아요. 전인데 20, 240선 패턴으로 하면 얘는 골드링이 났죠. 그죠? 그럼 20, 200선 골드링 패턴 뭐라고 했어요? 얘가 240선 돌파라면 눌러주면은 뭐라고 했어요? 눌러주면은 240선 자리가 매수 자리다 했죠? 근데 얘는 뭐가 있어 중간에? 무적선이 버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적선 자리가 이제 매수 자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게 여러분들 받아주는 구간이 되는 거예요. 왜냐? 얘는 이미 출발을 한 거기 때문에. 얘는 방향을 틀었잖아요. 그죠? 얘 골드 내겠다고 작정한 거고 위에 있다는 자체가. 그죠? 그래서 얘는 아 이제 저점을 높여가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이제 패턴적인 원리입니다. 패턴적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럼 요 가는 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느껴요? 응? 어제 설명한 게 뭡니까? 옥상을 입선이 골드 낸 이후에 빨주노초 파란보 설명드렸죠. 빨주노초 파란보 패턴 설명했죠. 돌파 전에 한번 급소가 있고 돌파 후에 그죠? 옥상을 입선 골드 낸 때 돌파 전에 한번 있고 돌파 후에 있고 돌파 후에 있고 그죠? 그리고 대두 후에 다시 재돌파할 때 그죠? 이때 타점이 세 번 빨주노초 파란보가 나온다. 그런 자리가 급소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어떻게 봐요? 자, 어제 내가 빨주노초 파란 어제 영상을 예전에 정리를 해가지고 그 포인트 알려드렸어요. 어떤 원리다. 자, 여기서 지금 골딩이 났습니다. 났어요. 들어왔어요. 그죠? 이선 깼죠? 그죠? 똑같죠? 그 첫 번째 요거죠? 그죠? 그죠? 빨주노초 파란 보죠? 두 번째 요거죠? 그죠? 요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대박구입니다. 대박구. 이제 대박구 강의 많이 들었죠? 요게 대박구가 여기서 나왔고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죠? 대박구는 항상 갭이 아니라 시가가 이렇게 몸통을 1대1로 물었을 때가 제일 좋습니다. 여기에 이제 빨주노초 파란 여러분들 보기 편하라고 일부러 빨판으로 바꿔놨거든요. 자, 요런 자리가 여러분들이 이 패턴은 이미 배웠잖아. 이 패턴은 골드 났잖아. 그럼 여기서 그럴 때 요거 돌파봉. 그죠? 요게 여러분 타점봉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밑에 이걸 받쳐주기가 내 편이지, 내 편. 지지와 돌파 저항 관계 속에서 위에 있을 때는 적이지만은 밑에 깔았잖아 이미. 그러면 그때는 내 밑에 친구들 다 받쳐주고 있는 거야. 돌파 이유니까. 그럼 얘는 다 내 친구야. 장기선일수록요 단기선보다 돌파가 어렵고 받쳐주는 게 센 거죠. 그죠? 장기선일수록. 그냥 그만큼의 평균가니까. 그래서 5일선 안 깐 겁니다. 5일선 해봤자 뭐 이거 친구도 못 돼요. 돌파도 쉽고 빠지기도 쉬운 거야.
그죠? 그러나 240선이라든가 무적선 같은 장기선들은 말입니다. 돌파도 어렵고 지지도 잘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기법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얘가 지금 이게 받쳐주고 있잖아요. 밑에 돌파 후니까. 그죠? 그러면 이때는 이때 기준선을 활용하네. 기준선하고 이 라인들 패턴에 대한 눌림목이 어떤 데서 받아야 된다. 그 이해와 이런 데서. 그러면 이건 놓쳤어. 그러면 놓쳤어. 아, 못 봤다. 그러면 여기서 왜 이거. 빠진 쪽 하나 찍어줘. 어? 빠진 쪽 하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뭐 여기 만약 여기 라인에 뭐가 걸려? 무적선 있잖아요. 여기 빌딩이 걸려. 만약 뭐 옥상에 걸려. 그러면 여기 매도 자리, 목상이 여기 옥상이잖아요. 그죠? 매도 자리 이렇게 이제 끊어치는 겁니다. 여기 이런 데서 해가지고 한 5% 나왔겠다. 그죠? 7, 8% 나왔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당기면 들어가고 죽이고 들어가고 죽이고. 그죠? 항상 역할을. 그리고 이 주식이 오를 때는 20선의 방향이 되게 중요해요. 20선의 방향. 20선이 꺾였느냐 가는 방향이냐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죠? 꺾였을 때는 다시 돌파하는 이 꺾인 것을 이 눌림을 꺾인 걸 돌파하는 빨판으로 기다려. 빨주도 파란불을 기다려야 되고. 그죠? 이런 식으로 눌렀을 때는 내려왔잖아요. 요거 다시 뚫는 거, 이런 거 기다려야겠죠. 그 자리가 이제 나오면 하는 거고 안 나오면 얘는 여기서 받는 거죠. 그죠? 아, 뭡니까? 이게 받는 구간이었잖아요. 받는 구간. 그죠? 여기 나왔죠? 어? 나왔죠? 여기도 나왔죠? 그죠? 여기 나왔죠? 뭐 상갔죠? 여기 받는 구간이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또 뚫었죠? 여기. 그죠? 또 뚫었죠? 빨판어. 그죠? 또 갔죠? 또 눌렀죠? 2선 하나 들어왔죠? 그렇으면 또 다시 나가는 거예요. 요거죠? 그죠? 또 여기 선에 걸렸죠? 매도. 또 내려왔죠? 또 뚫었죠? 자, 걸리죠? 매도. 어? 그게 급락이나 꺾였죠? 그죠? 이건 이탈됐죠? 그죠? 그럼 뭐죠? 여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20선, 200선, 데드가 나왔잖아요? 데드는 아니고 다시 골든 나왔죠? 그죠? 응? 골든 나오기 전에, 이렇게 됐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기준선 재돌파고 나왔고 그리고 여기서 이게 상을 붙이면 뭐냐면 이게 나오느냐 마느냐 그죠? 여기서 다시 무너질 수 있었지만은 다시 재돌파했죠? 빨판으로 나왔죠? 빨주파란 한번 그래서 딱 붙이고 마감이 된 한번 흔들고서 붙이고 마감이 된 그래서 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몇 번의 공략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계속 끌고 가라는 게 아니라 단기 매매 할 때 말입니다. 단기 매매 할 때 치고 빠지게 해준 거잖아요. 사실적으로 그죠? 그죠? 어떤 방향타를 가진 봉을 찾아갖고 내가 오늘 이 종목을 안에서 내가 좋은 자리를 계속 사고 팔고 하겠어. 종목을 정할 거 아닙니까? 정하면은 그 종목을 분봉을 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분봉을 긴 거 놓고 하는 것보다 짧은 거 놓고 하는 게 변화가 빠른 걸 하려고 했어. 그럼 그 변화가 너무 빠른데 1, 2, 3분봉으로 하는 게 얼마나 패턴이 자꾸 바뀌어요? 올랐다 내려갔다 이렇게 260, 20, 240, 520 골든 자꾸 패턴이 계속 바뀐단 말이야. 그때마다 그럼 밑에 받쳐주는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받쳐주는 게 옥상이 되기도 하고 무적선, 세력선이 되기도 하고 세력선은 기준선이랬죠. 되기도 하고 240선이 되기도 하고 무적선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 이 분봉놀이를 할 때 무적선과 200선 아래 깔고 하는 게 좋아요? 이걸 위에 깔고 하는 게 좋겠어요? 이건 다 때릴 자리밖에 안 되잖아. 그치? 그럼 이걸 깔고 하면은 내려오면 받고 또 올라가면 이 무적선 저기 옥상 창공을 활용해서 뚜드려 패고 또 내려오면 받고 그럼 이탈하면 데드가 나오니까 이걸 피하고 이해되십니까? 데드에선 데드 구간에서 하지 말랬잖아. 데드 나오면 그 자체가 뭐야? 루틴이 루틴. 짧게 비우는 거지. 그러니까 받아두는 한타점도 나오죠. 한타점은 아까 뭡니까? 패턴에서의 돌파봉, 재돌파봉. 그죠? 기준봉을 돌파했다든가 이렇게 빨판으로 나왔다든가 옥상을 돌파했다든가 이 옥상 돌파 양음량이 나왔다든가 창공 돌파 양음량이 뭔가 나름의 여태까지 공부한 거 가지고 그런 게 기준 타점이 되는 거고 타점봉이 되는 거고 또 최근에 가미들은 이런 뭐죠 이 대박구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줬죠. 다시 또 여러분들 대박구를 좀 더 멋있게 봐라. 이거를 빨판으로 제가 빨간 파란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 자 그런 와중에서 패턴을 여러분들이 놈들보다 제가 패턴 강의 진짜 많이 했거든요. 패턴을 아니까 아 내가 이걸 위에 있는 놈을 해야겠구나 이 밑에 있는 놈이 아니라 위에 있는 놈을 하니까 방향이 위로 계속 저점을 높이면서 우상향으로 가더라는 거죠. 아 다른가 뭐 44분 했네 씨발 끊어야겠다. 아, 이 강의는 한 번으로 끝날 문제도 아니고 지금 심풍 한번 볼까요? 아 이거 너무 한 번에 가버렸다 그지 말해가리 그지.
꼽아요. 슈팅? 응? 깨구리 배꼽. 깨구리 아니요. 배꼽 눌렀었는데 무조건 딱 돌파하니까 날아가네? 그죠? 날아가네? 그 날아갔다가 여기도 있죠? 그죠? 처음으로 이 손 안 들어왔죠? 날랑 갔어. 그죠? 날아갔는데 눌리는 자리가 기준선 자리죠? 기준선에서 한번 받아주고 또 쳐? 막 가. 근데 여기 안에 들어왔어. 오케이. 들어왔으면 뭘 기다리면? 대박금 기다리면 대박금을. 신호가 딱 뜨죠? 그죠? 아, 요거 타점은 이뻤다. 그죠? 요거 참 이쁘지 않아요? 요거, 요거? 그죠? 딱 그 1대1을 본 거, 20선을. 그죠? 딱 물었죠? 그죠? 요기도 이쁘지만은, 그죠? 물었어. 여기서도 날아갔잖아. 그죠? 여기서 날라갔어요. 근데 이 꺾였어. 그죠? 자, 이제 빠집니다. 이제 추세가 쌍골 찍고 내려오는 거야. 그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그럼 뭐가 나옵니까? 이 패턴이 뭡니까? 20, 240 패턴이죠? 이건 무슨 패턴입니까? 20, 240 패턴. 아, 이 패턴은 뭡니까? 240 무적소 패턴이죠? 이건 뭡니까? 20, 240. 자, 20선 240 패턴은 어디까지 나온다? 20선 맞고 반등 나온다. 또는 이게 이탈시는 240선 자리가, 아 근데 이게 쌍골 찍고 내려와서 이게 좀 빠지 심해 보이겠구나. 그죠? 쌍골 찍고 이렇게 빠졌으면 요게 타점이 되는데 쌍골 찍고 그럼 이거를 이탈했어. 그럼 어디까지 올 수 있다? 요 패턴을 봐야죠. 그죠? 장기선 패턴. 그러면 요 패턴에 대한 급소는 무적선이다. 요 다리. 그죠? 그럼 요게 만약 이탈되면은 뭐야? 무적선까지 온다는 거죠. 그 무적선에서 여기서 받아주는 거야. 받아주면 팍 튀어. 그 튀니까 여기서 200선 매도하거나 여기서 기준선에서 매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당기니까, 당기니까. 이런 자리가 있다는 거, 눌림목 자리에서. 여기서 이탈에 데드가 나왔네요. 그죠? 데드. 응? 데드 나온 자리에서 여기서는 받아줘도 되는데 여기 데드를 냈죠? 그러면 손절해야죠. 그죠?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받는 건 정석입니다. 얘든지 받았잖아, 지금. 받고 있잖아. 근데, 여기서 이탈했어. 이탈하니까 데드가 나오죠? 데드가 나오면 끊어야겠죠? 그죠? 요런 게 손절 자리인 거예요. 다시 사더라도, 당기니까. 다시 사더라도, 요런 데드 자리는 피해줘야죠. 여객자 나오는 구간 있잖아요. 여객자 나오는 구간. 그죠? 그럼 요걸 샀으면 뭐예요? 요게 무슨 패턴입니까? 20 무적선 패턴이죠? 그죠? 그러면 이건 돌파 전에는 힘들죠? 그래서, 굉장히 와리가리 어려운 표로 왔네요. 그죠? 자, 여기서 나왔네요. 요런 자리면 그냥 240선과 무적선에 골든과 데드 요것만 활용하란 말이야. 데드. 그리고 상단에서 가는 것은 여기서 빨판으로 활용하고 여기에 이제 옥상을 깔고. 자, 그랬을 때 여기 데드죠. 그죠? 데드. 골든이죠. 골든을 내려면 무적선 돌파하면 타점이라고 했죠. 돌파 자리. 깨구리 배꼽이죠? 이거 깨구리 아니요? 깨구리 배꼽! 깨구리요! 하고 한 게 이 자리라죠, 항상. 그 1분용 저기 강의 올려놨어요. 자, 그러면은, 요런 자리에 사가지고, 뭐, 여기서 일부 찰칵하고 이렇게 쭉 갑니다. 근데, 들어왔어. 요 자리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돌파 자리. 그죠? 첫 번째 20선 들어왔으니까, 요런 자리 기다렸다, 요런 데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요 선을 하나 긋습니다. 요거 안 깨면 난 들고 간다. 왜냐? 요거 돌파하면 요거 시가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지금 여기 돌파했잖아. 그죠? 돌파. 그죠? 돌파봉이죠? 그럼 최근에 여기서 바닥을 줘야 될까? 요거 돌파봉인데. 요거 선 하나 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꺾여서 묘소 하던가. 그죠? 근데 요 선을 죽고 봐야겠죠. 이중 같은 경우는. 선을 깨던가 안 깨던가 하겠죠. 응? 뭐야? 이게 어느 자리야? 씨. 아, 요거 여기구나. 여기죠? 깼네요. 그죠? 깨면 240선 패턴이 되니까 240선 자리가 해당이 되고 이것도 여기서 데드 나오면 무적소까지 빠지겠고 240선 지지되느냐 이걸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1분 봉에는 너무 와리가리가 심하죠. 그죠?
심하기 때문에 그런 자기가 좀 자신 있는 자리를 왔을 때만 공략하면 되는 거예요. 종목마다 다 틀리니까. 이 한 종목만 계속 들어가서 사다팔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스캘퍼들은 그렇게 하시던데 난 그런 것까지 힘들고 내가 원하는 있잖아요. 이런 자리 나왔을 때 이렇게 해서 이런 자리에서 한 번 딱 하면은 실 일이 많잖아. 그죠? 초입에. 그죠? 이런 자리 하기 위해서 요게 나온다니까. 요거. 그러니까 무조건 돌파 나온다니까. 요런 거라든가. 이건 이제 많이 올라서 꺾인 거잖아. 요렇게 빨리 꺾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요, 적당히 오다가 요렇게 해서 슛. 요렇게 하고 간단 말이죠. 좋은 주식 만나면. 이런 거는 한 번에 치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기 힘들어. 이렇게 이게 솔직히 10분 봉으로 보면 이게 장대잖아요. 20분, 30분 봉으로 이게 장대. 이거 좀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하프 찍은 게 기준선인데, 그죠? 이거 기다리기 힘들고, 그죠? 이런 거는 여기서 밖에 안 돼요. 옥상 돌파밖에 안 돼요. 옥상 돌파에 딱 걸려서 이거 딱 뚫는 거. 여기서 안 하면 못 해요. 이거 우리 재능 잘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그냥 때려버려 끝내나요. 여기 뭐 있겠어요? 여기 페퍼, 여기 창공 있잖아요. 그죠? 요쯤에 이제 아버지 있겠네요. 그죠? 여기서 뭐가 있겠어요? 안 봐도 뻔하잖아요. 여기에 뭐가 있어. 옥상 있잖아요. 그죠? 그냥 깔아볼까? 있나 없나 씨. 여기. 아 이거 여기 창공 있잖아요. 창공. 그죠? 때린 자리야. 때린 자리. 요거 깨구리 배꼽에 들어가가지고 때린 자리잖아요. 그럼 이거 볼 게 뭐 있어? 이격이 벌어졌는데 이미 이상으로. 요런 거 말, 요런 건 여기서 해야 돼요. 기존 기법을 하는 건데, 내 말은. 지금 말하는 것은. 2평에 대한 패턴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타점들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급등주할 때. 여러분들이 기존에 이것만 해도 충분하지만은 2평 매매의 패턴 가지고 하는 매매를 오늘 그냥 어떤 종목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주식에서 그냥 하나 눌러본 겁니다. 아, 그리고 팁 하나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지금 깨구리 배꼽 이게 무적선 돌파했을 때 여기에 이제 기준선 딱 쫓아올라 가잖아요. 그죠? 자, 요게 뭐냐면 원 포인트입니다. 쫓아올라갈 때 이게 기준선 돌파한 게 아니에요. 눌러줄 때 첫 번째 기준선 따라올라. 이게 휴식 걸리면 기준선 무조건 쫓아온다 했잖아. 세력값은. 그죠? 요번에 첫 번째 눌러줄 때 요거는 여러분 잡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급등주에서 많이 나옵니다. 절대 한 번에 못 가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눌러주고 가는데, 요때 130값을 여러분들이 활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꿀팁입니다. 초입이죠. 자, 요거만 따로 설명해서 몇 개 영상을 찍을 수 있겠다. 그죠? 요건 팁입니다. 이렇게 딱 쳤을 때 이게 또 올라가잖아. 그럼 첫 번째 요까지 눌러주잖아. 첫 번째. 요거는 굉장히 팁입니다. 여기서 눌러내 첫 번째를 얘는 그죠? 팁입니다. 어? 첫 번째 눌러. 그래서 이 세력선 입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 자, 요렇게 쳤잖아요. 이게 따라 올라가잖아. 이게 첫 번째 눌림 요런데 요 기준값 치고서 이게 갑자기 따라 올라 기준 따라 눌러도 여기가 여러분들 좋습니다. 그것도 이제 양자리 좋겠죠. 양자리가 양봉. 어차피 이게 하나 1분씩이잖아. 1분에 대한 양자리가 좋겠죠. 지지가 됐느냐. 이건 지금 이게 치어올랐는데 안 눌러졌죠. 그죠? 눌렀으면 좋은데 안 눌러졌죠. 눌렀으면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됐네. 이것도 없잖아요. 한참 들으면 재미없죠. 그죠? 이건 여기서 옥상 돌파에 사야 돼요. 옥상 돌파. 옥상 돌파 못 사면 이건 내 거 아닌겨. 그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돼요. 라이코. 벌써 50분에 이거 안 올라가는 거 아니냐? 영상 못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비 온다 비쏟아진다. 얼쓰. 여기서 눌렸나? 아 이거 말고 어디 예시가 없을까? 예시가 이런 식으로 딱 친 다음에 여기 있잖아요. 이거 세력선에서의 첫 번째 양봉 이런 거는 여러분들 꿀팁입니다. 또 이거 메모 하시는 분 있겠네. 또 하셔야 돼 이거. 이렇게 첫 번째 치고 그럼 이게 바닥을 기던 기준선이 갑자기 확 올라간단 말이야. 이게 그죠? 올라 받쳐 첫 번째 자리 이런 자리에 양봉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자리가 됩니다. 초입입니다. 초입. 이건 거의 안 좋네. 그죠? 안 좋죠.
안 준 것도 있겠지. 강해가지고. 주는 경우 많아요. 요렇게. 그죠? 쳤잖아. 그죠? 확 쳤어. 깨구리 밖으로 확 쳤어. 그 이게 올라가잖아. 밑에 있던 게 확 올라가잖아. 이게 올라가잖아. 그 첫 번째. 이런 자 이제 양봉. 요 양봉. 네? 첫 번째. 올라갔을 때 주가는 올라가냐 이게 확 따라 올라간단 말이야. 그 얘가 눌러줄 때 첫 번째 양봉. 여기가 여러분들이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요거. 오케이? 요거 이런 거 기준 타점봉이랑 타점봉. 하여튼 그래서 130불 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까는 법 영상으로 제가 우산 장수 거기다 올려드렸죠? 여러분들 많이 많이 오시고 010-4205나 2308번입니다. 우산 장수 방에 오실 분 아무나 문자 주세요. 우리 구독자 열심히 하시는 분 공부하시는 분 문자 주세요. 감사합니다. 불경이었습니다.